그 뒤에도 저게 중국 사인이 백제 사인이 말이 많았죠. 제가 한동안 있다가 윤 선생님이 한번 오셨어요. 나오시면서 뭐라고 오셨냐면 그 양반이 이제 한국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. 일본 쪽에서 여시 야리라는 뜻이야 이제 여시 백제겁니다 그러시더라고. 근데 아 거기서 뭐라고 선생님 그 왜 백제겁니까 말씀 못 드리잖아.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죠. 그때 선생님이 여시 백제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백제 사람들의 자유분방함이 있다고. 첫째는 디자인에서 감히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요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유분방함이란 뭐냐면 대충 했다는 거야. 그 위에 구멍이죠. 대연구멍.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거. 그것도 중국 사람이었으면 동그랗게 해서 주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우리 연권 잎에 보면은 그 음각 선이 있잖아. 네. 그것도 중국 사람이었으면 전부 전 등간격으로 1mm면 1mm 넓이나 깊이로 해서 그것도 파가지고 주문을 했을 텐데 그것도 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자유분방함과 글쎄 좀 나쁘면 대충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자유분방함이 디자인 속에 있어서 본인이 딱 볼 때 이거는 중국 게 아니다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그럴 때마다 이제 향로를 보잖아요. 보면은 그 양반 말씀대로 야하리 역시 백제 그가구나. 그러니까 나는 그 뒤부터는 이제 누가 뭐라 하기도 그리고 내가 우연히 이제 비공식적으로 우리 학회 할 때 중국에서 온 학자한테 물어봤어요. 야, 이거 니네가 맺는 거 아니냐?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. 그 백제 겁니다. 그러니까 왜 그래? 했더니 우리가 맺으면 더 잘 맺는데. 온옥승이 그랬어. 시대가 하면 더 잘 맺었어. 그런데 지네가 해봐도 더 잘 만들 일이 없어. 이건 뭐 향로에 관한 한, 이거는 뭐 앞으로 천년이 가도 저런 작품 못 나오니까. 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 북경대학에 고고학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. 그런데 그때 아마 하여튼 세 분이 갔어요. 나보고 좀 안내 좀 해주라고 그래서 들고 들어갔어요. 근데 통역이 딱 쫓아왔어요. 난 막 중국말 못하니까. 근데 통역하는 사람한테 이거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달라. 그러니까 박사님으로 나올 수 있다. 근데 중국은 이렇게 고쳐 쓰지 않는다. 중국은 고쳐 쓰지 않는다. 그래서 뭘 고쳤었냐 했더니 구멍 넓힌 거. 즉 이 대형공은 이렇게 넓혀 쓰지 않는데요. 딱 한 번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쓰면 쓰고 그게 못 쓸 것 같으면 버리지. 다시 쓰지 않는다. 그런데 고쳐 썼기 때문에 이건 백제께 맞다.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. 그리고 아까 뭐 대충 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나나 여기. 대구 관장이나 이제 공주 관장을 했으니까 이제 무령왕릉 여기 금관 장식 보면 아니 그걸 누가 그 금으로 때워야지 글쎄 네? 동으로 합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게 백제의 기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딱 인기에 강해 예술에 관한 또 이런 공예에서의 그 어떤 그 선입전 강박관념이 없어요 그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함이거든요 그거 백제 이 저 다리 하나 꾼 거 보세요. 이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? 중국의 저 그런 그 옛날 향로들은 전부 기둥이야 기둥. 그런데 딱 다리 하나를 올리면서 구두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 거예요. 저런 거는 뭐 전 세계에 없죠. 아무리 향로 하나 별 다 만들어도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 가문서예요. 사실 균재미로 보면 안 맞아요. 안 맞죠. 안 맞습니다. 근데 그 강호방 선생의 이론에 의하면. 그게 백제미라는 거예요. 그 역동적인 드라마틱한 미. 그게 바로 백제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간만 보면요. 저 연꽃 봉오리가 너무 커요. 그렇잖아요. 네? 노신하고 뚜껑이. 그런데도 저게 눈에 거슬리지 않은 거는 바로 백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의 소산이다 보는 거죠.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진짜 저도 백제의 그 유연함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령왕릉에도 보면 그 저기 왕 베개에 보면 그 꽃잎에다가 이렇게 금못으로 박아놓은 게 있는데 그 못 박다가 구부리잖아요. 그럼 빼서 다시 피어서 박는 게 아니고 그냥
부러진 대로 박아. 그게 남아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약간 대충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유연한 것 같더라고요. 백제 그게. 이게요.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.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. 그러시면 이제 그 언론 보도 이제 조금 지나서 94년 2월 달에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충남 순시를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관장님을 특별히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불러서 또 어떤 당부를 했습니까? 사실상 뭐 박물관장이 뭐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의 뭐 위치라든가 그게 뭐 그게 대단하지 않잖아요. 예.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초도 순시를 하는데 박물관장 나오라고 그래서 아 뭐 향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림이 괜찮게 싶으니까 오라고 하는가 보다 갔는데 앞자리는 아니고 한 두 번째 줄, 셋째 줄의 그 앞쪽에 굉장히 그 강당이 큰데 박 지사가 그 충남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말씀 자르면 그 도정에 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데 맨 먼저 여기 박물관장 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.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격려를 하면서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도굴꾼 얘기예요. 그러니까 현장 가서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부여군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 순찰함 있죠. 그 중간중간에 예. 이제 순찰함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두의 얘기가 됐지만 2,800만 원. 그러고 나서 이제 발급비가 이제 억대 넘었죠 그때? 예, 1억 네. 뭐 얼마예요? 네. 1억이 200인가 뭐. 네. 네.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온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저 요즘 우리말로 로또급이지 빈집에 황소 들어온 거고 지금도 1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94년서부터는 크게 그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발굴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. 어쨌든 향로 덕분에 향로가 출토된 덕분에 발굴비도 이제 늘어나고 어쨌든 전체를 발굴할 수 있게 된 거네요. 예. 그리고 이 향로가 이제 절대로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그 일화가 생긴 게 2002년도 이제 월드컵 할 때지 않습니까? 일본서 명단이 왔어요, 사실은 네. 먼저. 근데 보니까 거기 향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사람들 욕심낼 만하다. 굉장히 그 관심 많은 유물이니까. 그래가지고 이미 그 포스터도 제작이 됐고, 그 다음에 이 언론 TV, 거기에도 이 저 특별전 홍보에 향로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. 그랬는데, 이게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. 국가문화재를 외국에 반출하려면.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무회의고 우리 다 박물관에서 가겠다 그러면 거의 그냥 다 승인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딱 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 쭉 해가지고 한국 미술 5천년 전 뭐냐 해서 유럽이고 뭐 또 저 미국이고 많이 돌아다녔잖아.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이제 우리도 단 한 점이라도 좀 와서 보는 물건을 하나 좀 하나의 전례를 세워보자. 그런데 나중에 그 일본의 동경박물관의 차장이었던 와치스카 상이 와가지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. 이게 백제 금동대향로가 이게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. 이게 정치적인 무슨 복선이 있는 거 아니냐. 뭐냐 했더니 교과서 문제 때문에 좀 승기를 한 거 아니냐고. 그때 일본이 교과서 기술을 좀 엉터리로 할 때거든. 지금도 마찬가지지만. 그렇게 해서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이제 안 가는 물건으로 됐는데 법이 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한번 나갔어요, 해외. 제주도 갔다 왔어요. 제주 박물관 네, 그 개관할 때. 아, 그럼 제주도가 해외냐, 아니냐. 그래서 제주도에 전시 간 적 있죠. 그 이후에 그 유명 관련된 일본에서 집요하게 부여 박물관에 와서 유물을 빌려가려고 했어요. 규슈 박물관, 뭐, 그때 이제 준비팀들. 가로꼬인가? 미와 가로꼬. 예. 미와 관장은 뭐, 호관 날 와가지고 좀 빌려달라. 근데 뭐, 되나요? 근데, 그때 관장님이 조건을 내걸었어요. 그때 그러면 우리도 노력을 해보겠다. 너희들도 좋은 거 보내라. 그래가지고 칠지도. 칠지도. 성황 전 성황상 주자 이렇게 세 개 달라. 그러면 향로 가는 거를 한번 문화재위원회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.
칠지도도 대한민국에서 관심이 많잖아요. 근데 부여왔는데 부여해서도 좋다고 그랬는데 또 문화재위원회에서 안 돼요. 근데 하나 정도는 진짜 와서 보라고 하는 물건 정도는 우리도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기왕에 이렇게까지 전통이 세워졌으면. 뭐 그래도 어쨌든 국보관이 만들어지면 당분간은 또 향로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. 예.